네,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첼시와 이 수정군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어제 경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서 이거 주간 EPL이에요? 그렇죠. 주간 EPL로 정리 한번 하고 중계를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생방송 여러분과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네. 어제 체크를 할 경기는 두 경기가 있습니다. 한 경기는 토트넘이 울버햄튼에게 웸블리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 경기. 그 다음에 한 경기는 예상대로 안필드에서 아스날이 졌는데 쳐발렸죠. 이 네네네. 두 경기를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토트넘 우려가 된다. 이게 시작점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기를 그러니까 바라야죠. 우리가 우려했었던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이, 결과들이 좀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근데 이게 시작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이 경기 이렇게 잠깐 삐끗할 때 있으니까 이러고 말면 모르는데 만약에 이게 시작이라면 1월달에 불안한데. 손흥민도 없는데 경기 사실 뭐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만은 토트넘이 몇 경기 중에 그래도 한 두세 경기 놓쳐버리면은 그게 좀 위험해지거든요. 그럼요. 자, 어제 울버햄튼에게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사실 전반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다. 뭐 손흥민 선수가 특출나게 딴 경기에 비해 잘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어시스트도 기록을 했고 해리케인 득점 장면 보면 내가 딱 슈팅을 할때그 느낌이 있었어요. 저 때리지 뭐 그랬는데 저게 그렇게 꽂힐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우. 기가 막히다. 그 득점 장면은 그 턴을 하고 볼의 방향도 약간 좀 바깥쪽으로 흐르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힘으로 와. 사실 그건 힘으로 누는 거거든. 그쵸? 그러면서 거의 서 있는 상태에서 골문 구성을 노리는 슈팅을 했다는 건데 정말 대단하다고 볼수 장사야, 있겠습니다. 장사. 네네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후반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약간 힘을 빼고, 요렇게 점점 로테이션을 하면서 그냥 승점 3점 붙여가자라고 포체티노는 생각을 한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후반 들어서 울버햄튼이 밀어붙이는 그 어떤 강도가 좀 세더라고. 그러니까 지난 맞대결에서도 이게 울버햄튼이 막 후반전에 밀어붙이는 것 때문에 토트넘이 약간의 고전은 했었잖아요.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울버햄튼이 나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후반전에 울버햄튼도 울버햄튼이지만 토트넘이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올라오지를 못해. 이런 경기는 거의 처음 본것 같습니다. 토트넘 심각하게. 이번 시즌. 너무 많이 올라오지 못하는 데서 좀 과하다. 좀 이렇게 왜 이렇게 못 올라가나 싶었는데 그때부터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그리고 바로 또이 슈팅까지 날렸으면서 두 번째 실점까지 연속적으로 거의 뭐 정신도 차리기 전에 연속적으로 실점하면서 좀저 지나? 그래. 이런 느낌. 근데 사실 이들만 돼도 그래도 무승부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따라가는 골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안 하진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실점을 하나 더 했는데 이게 딱 이거야. 전형적으로 한골 먹힌 다음에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토트넘이 라인을 확 올리는데 그 이후부터 뒷공간을 털리기 시작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원에서 해리 윙크스가 너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해리 윙크스의 어떤 활약이 굉장히 좀 부진한 것이 아쉽다. 이런 느낌이었고 이 우리가 사실 토트넘이 괜찮을 때도 그런 얘기는 했잖아요. 3선이 불안한 것은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울버햄튼은 어떤 강도 높은 압박을 이겨내기를 굉장히 어려워했고 우리가 우려하던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스쿼드가 습자지 스쿼드다. 맞아요. 근데 이게 느낌이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는 건 지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스쿼드가 얇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적 낸건 대단하다. 그렇죠. 영입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순위 방어하고 2위까지 올라간 건 대단하다. 그거 인정하나? 인정. 그러나 이거 사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너무 스쿼드다. 얇아. 너무 얇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 윙크스가 부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누구 있었냐? 없었다. 그리고 경기 외적으로 그 장면이 잡혔는데 손흥민을 빼고 스킵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맞아, 올리버 스킵. 약간 좀 안정을 찾으려고 중앙을 좀 강화하려고 했던 포체티노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 찰나에 바로 실점을 하면서 아예 빼놨거든요, 맞아요. 손흥민을. 손흥민을 다시 한번 투입을 했거든요. 투입을 했었는데 다시 투입한 게 그냥 아니죠. 유지를 시킨 거죠. 안 바꿔주고. 아, 지금 이렇게 말이 안 되는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쓸 카드가 많이 없기 때문에 포체티노 감독도 이 벤치에서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후반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울버햄튼에서는 이제 아다마 트로오레. 굉장히 좀 눈길이 가는 선수다. 형은 부르길 암만 보라고 부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드맥스 브레이크가 없는 선수다. 못 받고 이렇게 부르는데 저 선수도 좀 위협적이고 토트넘이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지는 포체티노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를 봐도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체 카드가 한 장밖에 없었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쓸 선수가 없어. 없어. 누가 쓰긴 카이로 커피터스 풀백이죠. 후안 포이스 센터백이죠. 가자니가는
골키퍼. 골키퍼고요. 데니 로즈 지금 나온다고 해서 뭐가 뭐 될 거 아니니까. 풀백이고. 은쿠드는 이제 사실 현 시점에서 도움이 되는 전력이 아니에요. 아니지. 네. 안 썼던 전력이고. 그렇지. 그리고 뭐 스킵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멤버로 잘했지만 여기서 변화를 꾀했을 때 꾀하면서 상대방을 그 좀 압도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 얘네 교체 카드 한 주면 들어오니까 팀이 달라지네, 색깔 달라지네, 아니면 좀 더 기동력이 생기네. 이런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위기를 관리하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능력들이 이 경기에서 볼 수가 없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경기였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북런던 팀들이 고생을 했는데 그 다음 경기는 리버풀 대 아스날 경기입니다. 사실 이 경기는 리버풀이 승리할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었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스코어가 대참사가 났다. 아, 이제 그게 좀 문제였고. 후반전에 리버풀이 좀 더 꽉 힘을 줬다면 더 실점할 수 있었어요. 더 나올 수도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첫 득점은 아스날에서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이거는 이 순간적으로 한 두 번 정도가 리버풀이 되게 어이없는 실책들을 좀 했습니다. 자기네 진영에서. 전반 시작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정신을 못 차더라고. 파비니도 패스미스 했고 네. 후방 지역에서 자기들이 막 패스미스 하다가 상대의 기회를 내주면서 결국 그게 마지막에는 실점으로 이어지고 말았는데 실점하고 나서 참 강팀은 강팀인 게 바로 정신 차리더라고요. 바로 정신 차렸고 리버풀의 수비가 약간 정신없는 느낌이었다면 아스날의 수비진은 눈물의 똥꼬셔였다. 완전히 똥구멍을 열고 네. 나무젓가락 부러뜨리듯이 자기들끼리 개 진짜 네. 왜 그러죠? 왜? 아니, 똥구멍을 왜 열어? 열려 있었어 어제. 어제 항문이 완전 열려 있었어요. 똥꼬 쪼하려면 막 나무젓가락 부실려면 또 쪼아야지. 아니 지금 정도면 똥구멍을 열고 거기다 나무젓가락을 넣고 부러뜨린 그런 정도라니까. 개판이었어. 네. 네. 특히나 피르미노의 두 번째 득점이었나? 아 예예예. 예. 완전히 농락을 당하고. 네. 휘청휘청하면서. 네. 네. 그다음에 그. 피르미노가 노룩슛 이런 거 하고 네. 왜 앞구르기를 당하냐고 피르미노한테 네. 조원영이 그... 얘기했지만 피르미노는 아무것도 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예. 똥구멍이 그렇게 자동문으로 열리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아스날이 고전했던 경기였었는데 결국 전체적인 어떤 그 리버풀의 공격의 패턴을 본다면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중앙 지역에서 수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살라, 뭐 피르미노, 마네가 계속 중앙으로 들어가는 거야. 왜냐? 똥구멍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야. 아니 형이 그랬잖아. 어제 중계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클럽이 얘기했을 거다. 야 너희는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라. 저기 그냥 열려있다. 그러니까 열리네? 그리고 들어가는 거지. 휘청휘청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어제 경기에서 로버트슨이 교체아웃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로테이션의 어떤 그런 문제, 어떤 체력적인 관리 문제로서. 근데 사실적으로 로버트슨과 아놀드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기는 아니었다. 아 전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 올라가지 않고 앞에 있는 공격수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흔들어주니까 올라갈 때마다 골 계속 넣어주니까 득점에 대한 그 득점을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 네. 그래서 65분에 피르미노의 마지막 PK골이 나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리버풀도 그냥 설렁설렁하더라고. 왜? 다음 경기 맨시티전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경기. 우승의 네. 향방을 가르는 경기. 저는 여기서 두 명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리버풀에서 잘한 선수는 역시 피르미노. 정말 좋은 선수다. 네. 그다음에 반다이크는 지구 최고의 센터백이 맞습니다. 지금 상황. 네, 맞아요. 네. 자, 리버풀에서 잘한 선수 두 명을 얘기한다면 아스날에서 두 명이 못한 선수를 얘기했는데 1번 토레이라가 지쳤다. 네. 굉장히 큽니다. 토레이라가 나올 때마다 눈에 띄었어요. 아스날이 잘하든 못하든. 네. 토레이라만은 눈에 띄었어요. 혼자 잘했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구멍짓을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퍼진 것 같아. 그러니까 압박이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2선에서부터 쉽게 나오고 네. 2선에서 쉽게 나온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1선의 플레이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렇죠. 예. 부담이 없으니까 열려 있으니까 네. 이 때문에 멀리서 뛸 수도 있고 1선에 있는 선수들을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2선에서 뚫고 나온 그 스피드를 이용해서 상대방 수비 라인을 흔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피르미노도 굉장히 좀 여유롭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네. 네. 그다음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 자신 나라 이 개새끼야. 아니 소크라테스 많이 칭찬했잖아요. 칭찬을 했는데 네. 적당한 수준이어야지. 실수했는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계속 그러면 아니 얘는 지도 똥구멍을 열고 있었으면서 손흥민 네. 손흥민한테도 지랄했잖아. 그래. 그 PK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도 전반전 끝나고 나와서 이제 살라가 새 PK를 얻어내면서 맞죠? 맞아요. 모하메드 살라가 득점을 했죠. 네. 근데 그거를 나가면서 계속 살라한테 소크라테스가 이런 다음에 계속 막 계속 이래. 그래. 뭐 하다가 나가다가 반다이크가 너무 어이없으니까 야 네가 한 건데 뭘 지랄이야. 적당히 그러니까 형이 30초짜리 욕을 박았어요. 아 소크라테스 그만. 쟤는 무슨 수능인데도 그렇고 때마다 저래. 개새끼가 씨X끼가 도라이 새끼가 씨X PK 맞아 씨X끼야. 적당히 한두 마디 해야지 뭐 계속 저렇게. 아니 그러고 씨X
새끼가 반대 그 싸우잖아. 아이 씨발놈 저 새끼 왜 살라한테 지랄했어? 지금 실패한테 지랄하던가 씨야. 무슨 살라가 지가 너무 좀 지가 무슨 불었냐? 2018년 함께 저 새끼가 적당해야지. 새끼가 대가리 빠가 새끼인가 씨발. 주크라티스네 주크라티스. 아니 살라가 지가 너무 좀 지가 무슨 불은 것도 아니고 실패한테 지랄해야지. 새끼 아니면 씨발 지가 부여라 하던가 씨야. 꼬라 새끼 존나 꼴도 있으니 이 새끼가 핸더슨한테도 핸더슨도 와가지고 저게 뭐하냐. 아 그러니까 아니 이거 주심한테 뭐라 그러든가. 그러니까 아니 웃긴 게 뭐냐면 그래 좋아 선수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본능이니까 피켓을 얻어내고 싶은 마음에 다이빙을 할 수도 있어. 심판이 불었어. 그 심판 못 본 심판이 잘못이지. 그럼. 그 다이빙한테 너 계속 왜 다이빙하냐 할 수도 있어. 그래. 근데 걔한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아니 그리고 그게 만약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면 아 되게 억울한가 보다. 그래. 근데 최근에 얼마나 찡찡거리냐고. 계속 그래. 새긴 건 300인데 왜 하는 짓은 계속 찡찡거리는 짓을 해. 아, 그리고 이 장면에서 피켓 줄만했어. 그래. 줄만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씨발 살라한테 해서 뭐 어쩌라고. 어. 심판한테 항의를 하잖아. 그 사람은 되게 피곤해하더라고. 어. 네. 짜증나가지고 아니 좋다 존나 못하면서 제가 반다이크에서 수비 잘하다가 막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해라도 해. 경기 전반전 3대1로 끝났는데 거기다가 뭐 해봤자 뭔 상관이 뭔 소용인가. 경기 더 집중할 생각을 해야지. 아 굉장히 좀 짜증이 났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 또 뭐 반다이크 얘기하고 뭐 필름도 얘기했지만 저는 샤키리 네. 최고의 영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니 이 샤키리가 중앙지역에서까지 이렇게 해주면 패스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런 멀티플레이도 없는 겁니다. 중앙 미드필더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중앙 아 이제 더 내려왔어? 네 그럼 그것도 될 것 같아. 아 그 정도로? 심지어, 네. 사실 샤키리의 몸을 봤을 때 당당하잖아. 뭐 토레이라 네. 칸테 이런 느낌처럼 중앙에서 네. 뻘뻘거리면서 아니 볼잘 차지 활동량 되지 뭐가 안 돼. 와 근데 패스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원래 윙포워드거든. 그렇죠. 어. 포워드예요. 근데 중앙에서 이렇게 패스까지 해주면 샤키리는 앞으로 활용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아 그럼요. 근데 리버풀이 스쿼드를 운영하는데 너무 좋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뛰는 게 오늘 처음은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오늘 경 그 아, 뭐 그제도 잘했지만 오늘 이날 경기에서는 더더욱 더 화려한 패스 들어가면서. 본인의 어떤 그 뭐랄까요 출장 시간을 네. 완전히 뭐 클럽 감독에게 시위하는 뭐 불만은 없겠습니다만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네 어떤 능력을 본인이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스날 좀 많이 힘드네요. 어려워요. 아, 계속해서 이제 맨유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견제를 하면서 어떻게 버티냐의 문제인데 챔스는 쉽지 않다. 이날 경기에서 이번 라운드 물론 이제 맨시티 경기가 있습니다만은 뭐 맨유도 해야 되고 아직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이 맨시티 토트넘이 지금 빠르지고 있거든요. 네. 이 박싱데이 때 리버풀만 지금 논하고 있어. 리버풀만 지금 올라가고 있어. 네. 리버풀은 차곡차곡 승점을 쌓고 있는데 그래서 밑에서 추격을 해야 되는데 추격해야 될 팀들이 미끄러져. 계속 지금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완벽히 두루룩 미끄러지는 건 아니지만 계속 지금 삐까삐까거리고 있거든요. 리버풀. 리버풀이 이렇게 자라가다가도 못하면 어쩌나 라고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젠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거 2, 3위권에서 이렇게 삐끗해주면 리버풀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네. 우승 가능성이 꽤 높게 살아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또 이제 영상에 나가겠지만 다음에 영상에 나가겠지만 이번 주간 EPL이 끝나고 이제 맨시티와 리버풀 경기 그때 저희가 유튜브에서 어떤 말을 할까요? 아, 예. 그게 중요하죠.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